빰빠밤빠밤빰. 원래 막무가내로 우리는 막무가내가 좋아. 아, 아니에요. 뭐. 더 잘 될 거야. 제멋대로야. 오, 이거 왜 나죠? 이 사람 뭐야?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드디어 한 번 안 들고 오는. 내 안진 키가 큰가? 어, 안진 키 나도 엄청 큰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돼야 되는데 막 여기 있어. 둘이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남매 같아. 안녕하십니까? 수고. 생감자. 만담쇼 하는 건데. 그림책 수다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월 2회 비정기적으로 팟빵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팟빵 댓글란과 페이스북 페이지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진행은 연중기의 계절 그림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름입니다. 그래서 책 네 권을 골랐는데요. 이번 작가 책은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책 네 권을 백희나 작가의 달샤베트랑 에런 레이놀즈 글 피터 브라운 그림의 오싹오싹 당근, 그 다음에 장현정 작가님의 맴, 안녕달 작가의 할머니의 여름휴가를 골랐습니다. 저번에 생감자의 서재처럼 선정의 변 이래가지고 여름하면 사람들 머리에 모두가 똑같이 딱 떠올릴 그 책이 선정을 안 됐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거 제가 맡았을 때 수박 수영장을 맨 먼저 당연히 떠올렸는데, 우리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수영장 관련된 그림책이 많으니까 수영장 편으로 따로 이제 한번 돌려보자라고 해서 수박 수영장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하다가 안녕달 작가님은 따로 편성 안 되고 책 한 권씩 소개해서 다 소개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자꾸 이렇게 꺼내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책은 각자 우리 멤버들이 하나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숨은 곰이 달샤베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반장인 늑대 할머니께서 이제 하늘을 쳐다보게 되죠. 그런데 달이 거기서 똑똑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녹아서.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늑대 할머니가 냉큼 그릇을 가져다가 떨어지고 있는 달 물을 받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달 샤베트를 만들죠. 그런데 너무 더우니까 집집마다 이제 에어컨이고 뭐고 다 틀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다 정전이 된 거죠. 사람들이 깜깜해져가지고 어두워졌는데 늑대 할머니네 집만 환한 거예요. 그리로 다 몰려들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만들어뒀던 달샤벳을 다 나눠줘요. 그걸 먹었더니 더위가 싹 가셨다는 그런 얘기인데,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갑자기 할머니네 집에 누군가 방문하죠. 달에 살던 토끼들이 달이 녹아가지고 있을 곳이 없다며 돌 절고와 공이를 꽁꽁 등에 짊어지고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낼까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토미 온거러의 그 달사람에서는 달사람이 별똥볼 꼬리를 잡고 지구에 왔다가 우주선으로 슝 갔는데, 여기서는 토끼가 어떻게 왔는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보내줄 것인가 얘를. 그래서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달맞이 꽃을 그 달물로 키워서 그리로 통해서 이제 토끼들이 달로 복귀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복귀라고 하니까 갑자기 되게 왜? 임무 완료. 임무 완료. 언제나처럼 원고를 써왔지만 잘 보지 못하는 다람쥐입니다. 노안 다람쥐. 노안 다람쥐 너무 괴로워 진짜. 루테인 먹어도 안 되네. 아, 제가 소개할 책은 오싹오싹 당근입니다. 이 책은 2012년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2013년 칼데콧 아너 수상작입니다. 제가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토끼 제스퍼는 당근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스퍼는 당근이 가득한 들판에서 매일 당근을 뽑아먹으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스퍼는 등 뒤에서 누군가 쫓아온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개의 무서운 당근들이었습니다. 오싹한 느낌을 받은 그날부터 어디를 가도 제스퍼의 눈에는 이 무시무시한 당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울을 보아도 뒤에 당근들이 모이고, 누워있으면 당근의 무시무시한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으악! 오싹한 당근이다! 라고 외치며 엄마 아빠를 불러보지만 찾아본 건 엉뚱한 물건들만 있을 뿐입니다. 제스퍼는 정말이지 이제 노이로에 걸려버릴 지경입니다. 그리고 궁리 끝에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들판의 당근들을 절대 벗어나지 못하게 놓고 커다란 울타리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하죠. 그리고 해질녘에 커
커다랗고 높은 울타리를 만들고 제스퍼는 엄청 기뻐합니다. 제스퍼는 이제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을까요? 감옥에 갇힌 그 많은 당근들은 어떻게 될까요? 무시무시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책 오싹오싹 당근이었습니다. 왜 사서 보란 얘기는? 아, 사실 사서 볼 만한 급은 아닌 거지. 야. 못 사갔어 하구만. 빌려봐. 오싹오싹 팬티는 사서 보세요. 그러게 오싹오싹 당근을 그 팬티는 안 하고 당근을 선정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팬티가 있는 줄 모르셨겠죠? 알기는 알았죠, 근데. 아 진짜? 네, 팬티는 못 봤어요 아직. 아 그래서. 네, 그런 아. 거지 뭐. 내가 봤을 때 그거보다 일단은 먹는 것 쪽으로 끌린 아니야. 거지. 아, 뭘 또 그 정도는 그 정도는. 내가 당근을 좋아하긴 하지만. 아 그렇네. 달샤벳도 먹는 거야. 그러니까. 달샤벳은 딱 정말 먹는 거여서 고른 거. 달샤벳은 무슨 맛일지 너무 궁금해. 나 그거 생각났어요. 저 어릴 때 그 슈퍼에서 바나나 맛 하드가 있었어요. 50원짜리. 또 나온 거 아니야? 50원짜리. 50원. 서주 아이스주 아닌가? 그치. 어, 바나나 맛 우유 다음으로 좋아했는데 약간 그 맛이지 않을까? 아... 나도 그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했는데. 바나나... 그죠? 맛있는데. 요즘에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 회사가 그쵸. 망한 거 아닐까? 그쵸. 저는 깐돌이. 팥으로 된. 단팥. 어. 깐돌이 좋아. 아이차도 있어. 어, 아이차. 정말 또. 아이차. 딸기맛 아이차. 아, 정말 차다. 아이차.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현정 작가의 첫 그림책이고요. 이 책은 사실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시각 요소이긴 하나 이 글자가 글이 아니고 소리예요. 매미의 소리로부터 시작을 하고 이미지와 함께 소리가 날아가듯이 어디론가 계속 날아갑니다. 숲에서 이제 시작된 매미의 소리가 날아서 날아서 도심으로 가고 도시의 건물과 부딪히면서 도시의 소리와 함께 띠띠빵빵 치르르 뭐 붕붕 뭐 이런 인간이 인공적인 어떤 소리와 자연적인 소리가 막 뒤섞이면서 더위가 한층 더 끓어오르게 되고 그 멘붕의 더위 같은 느낌의 소리가 집약이 된 후에 갑자기 정적이 흐르면서 토독이라는 소리 대신 맴, 매뱀, 매매매맴 라는 소리로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여름을 알리는 그림책입니다. 와, 이제 확실한 여름이잖아요. 매미하면. 다음은 안녕달 작가의 여름휴가입니다. 2016년에 창비에서 나왔고요. 뭐 나오는 책마다 뭐 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녕달 하면 떠오르는 전형적인 그 색연필화로 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림책 시작하면 강아지와 둘이 살고 있는 할머니가 선풍기의 강풍 스위치 고장이 난 것을 알게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 집에 엄마와 함께 찾아온 손주는 바다를 다녀왔다며 함께 가자고 하지만 엄마는 나이가 많은 할머니는 힘들어서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대신 아이는 할머니에게 바닷소리를 들려준다며 가져온 소라를 귀에 가만히 대줍니다. 아이는 그 소라를 할머니한테 선물로 주고 가요. 바람 한 점 없는 오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손주가 선물로 주고 간 소라에서 놀랍게도 바닷개가 쓱 하고 나와요. 근데 그걸 보고 강아지가 먼저 알아채리고서는 그 강아지가 바닷개를 막 쫓아다니다가 다시 소라로 들어가는 바닷개를 따라서 강아지가 그 작은 소라로 쏙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또 소라개를 쫓아서 나옵니다. 그걸 보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할머니가 그렇게 놀라진 않아. 그냥 그 강아지 메리를 들어서 냄새를 맡아봐. 킁킁크. 이 장면 되게 마음에 드는데 바다 냄새를 맡은 할머니는 주섬주섬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영복이랑 양산이랑 돗자리랑 수박 반쪽을 들고 메리와 함께 소라 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는 그 소라 속 안에서 만난 이제 아니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네 바다로 간 이제 할머니와 메리는 바닷가에서 물놀이도 하고 갈매기들과 메리와 수박도 나눠 먹고 일광욕도 즐기며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바닷가에서 발견한 신기한 기념품 가게에서 바닷바람 스위치 조개를 사서 돌아와 선풍기에 고장난 강풍 스위치를 대신하여 바닷바람을 즐기는 것으로 책이 끝납니다. 요거 왜 여름하면 되게 떠오르는 큰 틀에서 보면은 제가 선정했다는데 이제 휴가랑 여름 음식, 그다음에 매미, 그다음에 여름하면 왜 우리 공포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섹션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색을 맞추려고 한번 노력을 해봤답니다. 아, 머리로 굴린 거였어? 네. 나는 도대체 이걸 왜 이게 다 하나같이 뭔가 결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 근데 전에도 뭐 받아, 제 서재할 때도 저놈의 정체성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좀 오늘의 변은 뭔가 그랬더니 그냥 나름대로 구색 맞추기. 머리를 굴린 거였구나. 책도 많이 모르는데 이제 이렇게 구색을 맞추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 노력을 가상히 여기사. 근데 나는 오늘 사실 좀 생소한 책은 저 오싹오싹 당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싹오싹 팬티는 알고 있었는데 내용도 잘 내가 기억을 못할 정도로 재미없는 인상적이지 않은 인상적이지 않았어. 근데 저 피터 브라운이라는 작가가 워낙 되게 재기발랄한 그림 작가거든요. 글 그림을 다한 책이 더 유명하잖아. 뭐 선생님은 몬스터라던가 나랑 놀아줘? 그 곰이 인간 아이를 이렇게 애완동물처럼 아까 찾아봤는데 까먹었네요. 네. 데리고 있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림도 굉장히 캐릭터 호감이고 내용의 구성이나 그 시각적인 연출도 대중적이면서도 아주 적절한 그런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오싹오싹 팬티랑 오싹오싹 당근은 에런 레이놀즈라고 하는 글작가 글이라서 그런 건지 약간 이 사람 피터 브라운의 재기발랄한 결말이나 이런 쪽은 아니지 않나? 난 솔직히 중반 이후부터는 정말 큰 실망을 했고 그 지금 테두리로 마치 흑백 무성영화처럼 뭔가 분위기를 잡고 있잖아요. 굳이 저래야 되는 이유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제 생각에는 공포영화잖아. 공포영화. 오싹오싹 팬티는 초록색이거든요. 형광. 그리고 당근은 주황인데 얘네들을 좀 무시무시하고 으스스하게 보이려면 색을 죽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옛날 무성영화 그 TV 화면 일부러 그러니까 네, 일부러 공포영화 옛날에 뭐 걸어다니는 네. 좀비 뭐 이런 맞아요. 것처럼 표현하려고 한 것. 네. 저는 이제 책 내용이 사실은 이렇게 막 엄청 재밌거나 막 하, 마지막에 하하하 기발하다 이런 건 없어. 뭐지? 싶은데 그냥 그림 스타일이 왜 저런 식의 표현을 많이 안 쓰니까 왜 얘기하신 것 같은 그런 무성 영화 같은 스타일의 뭔가 공포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화면 연출을 좋은 마음에 드는 그림 스타일로 해서 이거를 딱 가져와서 이제 공포 관련된 거랑 우리 이제 수다를 떨 거리를 이제 미끼로 던져야 되겠다. 이런 용도로 쓴 거지. 근데 나는 저 테두리에 지금 가생이 쪽에 포토샵에서 아까 볼록한 화면처럼 그라데이션을 줬거든요. 에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네. 근데 저것도 너무 일정하게 줘가지고 모든 화면에 똑같은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것도 되게 싫어요 나는. 싫어요. 빌려봐. 사지 마. 사서 오지 마. 나도 내용은 추천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뭔가 화면이 움직이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똑같은 임팩트가 매 장면마다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실망스럽고 이 사람이 디테일이 이 사람 되게 간결하면서 디테일이 있거든. 근데 그 디테일이 좀 안 느껴지는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활대콘 안호를 받았어. 그러니까. 상 받았다고. 네, 상을 그래서 받았대요. 난 정말 주류랑은 안 맞는구나. 나도 안 맞나 그러면? 근데 애들은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애들은 되게 재밌어했어요. 애들은 싸고싹 팬티 읽어줄 때도 애들 엄청 재밌어. 그러니까 이건 그래. 또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주류랑 정말 안 맞으시는군요. 네. 그런가 봐. 아 근데 소재는 되게 재밌었어. 그 당근을 가지고 중반까지는 나도 되게 궁금해지더라고. 근데 다람쥐가 펼친 저 장면, 창문, 그 다음에 저 하수구, 그 다음에 무덤과 뭐 이렇게 나오는 이 장면부터 우와. 저기 뭐지? 연계성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뜬금스럽잖아요. 이게 얘기에 잘 버무려진 게 아니라 왜 저 위치에 저렇게 나와가지고 저거를 착각할까? 그러니까 앞전에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게 밤에 나오는 쓱 나오는 거랑 그 이후로는 연출이 너무 무성의한 느낌도 들고 이거 글 받아서 하느냐고 자기 책 아니라고 이거 대충 피터 브라운 형이 이거 대충 하신 거 아니야? 그리고 막 결말도 근데 상 받았어. 결말도 저렇게 드는 게 아메리칸 스타일 아니야? 혹시 미국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뭔가 그냥 내가 별로 생각지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내 취향이 아닌 결말을 내서 반전이라고 아까 다람쥐가 막 무시무시한. 반전 뭐 이랬잖아. 네. 그래. 무시무시한. 그렇게 얘기해줘야지 그럼 뭐 별것 없는 그 반전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반전이라고 할 만한 건 아닌데 막 이러면서. 한번 빌려봐 이러면서. 그 해자 만들고 할 때까지 해도 뭐가 있나 싶은 그런 느낌도 좀 들었어. 그쵸?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맞아요. 해자 만들 때까지 그래 봐주자. 딱 보고
다음이야? 빌려봐야 되겠군 이러면서 나도 빌렸어 사실 난 나는... 탔어 도서관에서 대출이 안 돼가지고 누가 소재불명 잃어버렸나 봐 그래서 왜 책 좀 제대로 꽂아놓으란 말이야 근데 난 어렸을 때 공포영화 되게 즐겨봤던 것 같아 난 안 봤는데 그러니까 그 공포영화가 예를 들면 전설의 고향 우리 드라마 그 단편 드라마 하던 거랑 90년대 비틀주스 같은 거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 재밌는데 그런 것까지는 되게 잘 봤던 것 같아 드라큘라 막 이런 것들 근데 2000년대 초반서부터 나오는 그 징그러운 공포영화 있지 난 못 봐 막 잘리고 막 이런 맞아. 거 그거 2000년대 초반이 아니라 90년대도 왜 13일의 금요일 그런 류가 보통 그런 거잖아 자르고 뭐 피 터지고 뭐 나도 그런 거 못 봐요 호러물 그 다음에 그 사탄의 인형 뭐 이런 거 있잖아 척키 척키 이거 나와가지고 식스센스나 이런 것처럼 막 잘리는 것보다 갑자기 확 나타나거나 무슨 효과로 무섭게 하는 게 더 것 같아요. 더 무섭다. 그러니까 징그러운 건 무섭다기보다는 그렇게 막. 근데 저는 옛날에 그 여고괴담 그 우리나라 히트친 그 공포 영화 여고괴담 극장판 보러 갔다가 극장에서 막 엄청 웃었거든. 왜? 너무 웃긴 거야. 막 빵 터져가지고 혼자 막 푸아 막. 민폐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막 비명 지르고 있는데 혼자 막 엄청 웃었어. 너무 웃겨가지고. 악몽도 뭐 꿈도 안 꾼다더니. 아니 근데 공포영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잘 안 봐요. 나도 진짜 안 봐. 네, 거의 안 보고. 우리 같은 스타일들 공포영화는 안 보나 봐. 아니 근데 나는 좋아했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게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이렇게 시장에 나오는 공포영화들이랑 내 감성이랑 잘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무섭냐 안 무섭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이펙트를 가지고 도대체 이 영화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나는 그걸 보는 것 같아 근데 요새 공포 영화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냥 무섭게만 하는 그거에만 임팩트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전에 저번에도 얘기 나왔던 뭐 환상 특급이나 그래, 그 요즘 걸로 치면 이제 블랙미러 같은 거는 이제 섬뜩하긴 한데 내용이 그 있고 뭔가 그러니까 그런 류가 훨씬 재미를 느낀다는 거지 이렇게 막 그냥 막 때려잡고 막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징그러워도 저렇게 징그럽게 나와야 되는 어떤 표현의 이유가 분명하면 난 그걸 좀 보는 편인 것 같아 전설의 고향을 볼 때는 늘 항상 그 한맺힌 귀신들의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막 이것 때문에 이제 봤던 것 같아 어렸을 때 보면 내 다리 내놔 이러면서 그게 제일 생각나 내 다리 내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쿠션이 있었어 집에 그래서 쿠션을 이렇게 눈을 한 반쯤 가리고 이러고 봤던 것 같아 이렇게 우리 이불 뒤집어 쓰고 엄마 아빠한테 다 지나갔어 아니 그러면서도 계속 봤잖아 그 시간을 기다렸거든 재밌었는데 전설의 고향이라 진짜 전설 같은 이야기다 이게 뭐야 할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전설의 젊은 사람은 전혀 모르지 근데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젊은 다 우리랑 비슷해 뭐. 다행이네요 그런 게 있었답니다 우리 불쌍한 오싹오싹 당근 팔들꽃 안어상인데 그러니까 안어도 뭐 근데 우리 선정해 오거나 막 이렇게 책 고를 때 보면 저 칼데콧 받은 상은 잘 가져온 책이 잘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도서관 가서도 봐도 칼데콧 안어 책을 주변에서 열심히 보는 케이스가 잘 이게 한국인 정서에 안 맞나 데이비드 위즈너 정도 자주 본 그나마 작가가 칼데콧 얘기 나오면 전 저 같은 경우에 아이스버그 뭐 이 정도 되나 아이스버그도 탔나 아니 근데 존 클라센이랑 같이 글 작업하는 그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 그래 내가 기억하고 있어 어제 사진을 봤어 그래 맥반에 그 한국에 와가지고 강연한 적 있었잖아 네 그때, 가셨어요 들? 나는 갔어 갔는데 그때 칼데콧은 엄청 쉽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미국이 지금 미국의 문학계가 얼마나 편협한지를 보여주는 단상이라는 거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국적적인 어떤 민족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잖아. 다민족 국가. 다민족 국가잖아. 근데 칼데콧을 선정하는 어떤 기준을 보면 미국에 살고 있는 작가여야 하고 그치. 시민권이 있어야 되고 근데 미국에 들어오는 문학의 그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콘텐츠를 되게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다고 하면서 이수지가 칼데콧을 못 받는 이유에 대해 자기는 굉장히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문학성이 되게 높은데 이수지가 단순히 미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칼데콧을 못 받는다
칼데코 상이 얼마나 편협한 상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 거주만 됐었나? 까먹었다 그때. 미국 시민권자여야 될 거야. 시민권자는 거주도 되지 않았었어요? 까먹었다. 그때 한번 우리 맨 작년 초기에 그 얘기 했었는데 그쵸? 칼데코에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좁은 거지. 포기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걔가 뭔가 36살인가? 그렇게 되더라고.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약간 미국의 젊은 감성들은 좀 저런 식인 것 같고 반대편의 어떤 미국의 보수적이고 되게 스틱한 부분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모습을 좀 느꼈어. 그 사람도 비주류인 거 아니야? 주류지. 랩하는 주류 아니야 지금 현재? 거의 지금 뭐 사실 전담하는 어떤 편집자들이 있는 것 같고 그 편집자들하고 작품을 내가 이런 걸 하겠다라고 했을 때 서포트가 가능한 정도의 작가인 것 같아. 와우. 우리처럼 막 덤이 만들어서 저 이거 될까요?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까이고 뭐 연락 없고. 그래서 와우. 되게 젊은 나이인데 근데 그거는 되게 좋았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책이랑 되게 가까이 있었고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뭐 어린이들 캠프에서 책 읽어주기 뭐 이런 거 하고 뭐 학교에서도 그 저학년 애들한테 그림책 읽어주기 뭐 이런 거를 했대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어린이 문학을 하고 싶다라는 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져서 와가지고 그 활동 자체가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작품을 해내지라고 보니까 사실 나이만 어렸지 그 경력으로 보면 거의 20년 차인 거야. 우리처럼 맨날 공부만 시킬 게 아니라 수능 문제 풀고 맨날. 그 엄마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림책을 서가에서 치우질 않았대. 얘도 좋아했고. 그래서 글작가이지만 그림과의 연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고 그래서 존 클라센이랑 같이 뭔가 호흡을 맞출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존 클라센이 어떤 비주얼적인 면을 들고 올 거 아니야. 그거를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아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되게 부럽고 우리도 저런 젊은 글작가가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없나? 너 잘 글 작가 잘 몰라. 아는 게 없다. 우리는 글 그림을 다 하려고 하잖아. 그림 작가가. 근데 그거를 같이 호흡을 맞춰줄 만한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지적인 느낌 되게 많이 받았거든. 굉장히 그 세모 네모 그 설명할 때도 존 클라슨이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안 와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요? 그런 형상이나 뭐 지금 자기가 존 클라슨이 됐어요 막 이러면서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나 이런 전달을 굉장히 잘하더라고. 그래서 아 좀 부러웠어. 그러면 말도 잘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베스트셀러에 그리고 아니 어딘가 부족한 점 있을 거야. 아니 그리고 리액션 엉덩이에 몽고 반점 이런 거 리액션이 진짜 남달랐어. 그 번역 통역하는 애가 뭘 이렇게 통역하려고 그러면 싫은데? 지금 느끼한 눈빛으로 김공무님께서 바람기님을 가까이 얼굴을 대고 쳐다보셨답니다. 잘생긴 남자가 그러면 아, 그 남자에서 떨려. 리액션이 정말 남달라서 아니 오히려 난 너무 좀 그러니까 낯을 가리고 자기의 어떤 뾰족한 면을 대중적으로 조금 희석시키고 싶은 욕망이 되게 강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솔직히 그럴 수도 있겠네. 반증이 되는 것 같은 느낌? 제가 왜 저러지? 막 너무 오버하니까. 아니면 우리 감성이 아닐 수도 있지. 미국 애들은 뭐 그런 걸 좋아 더 표현하고 이런 걸 좋아할 수도 있잖아. 리액션이 크대매. 리액션이 굉장히 컸어.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우스갯소리로 돌아다니면 미국에 갔다가 회사에 갔는데 막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자기가 작업한 거 이렇게 보여주면 막 와 원더풀 판타스틱 막 그래가지고 아 잘하고 있나 보다 해가지고 나중에 엄청 까이고 실제로는 이제 거절당하고 다 판타스틱이라고 했는데 일단 막 엄청나게 리액션을 해준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뭐 가보진 못했고 인터넷에서 가세요. 네. 근데 원래 약간 칭찬으로 시작하는 문화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막 판타스틱 뭐 그런 걸 막 엄청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는 잘 안 쓰잖아. 그래 받아보고 싶다. 판타스틱이란 말 내가 말들만. 다음부터 해드릴게요. 그래 뭐 가져오면 일단 먼저 판타스틱 근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무서워. 더 무서워. 오싹오싹합니다. 네,
오싹오싹 당근은 옆으로 세 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다른 생각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거가 참 불편하고 긴장되는 일인 것 같아. 참 희한해. 왜 그럴까? 나이 들면서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비즈니스잖아. 이게 일이잖아. 내가 무슨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좀 무뎌질 만도 한데 다 이해하고 알면서도 불편하다라는 그 느낌을 그게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러니까 계속 불편해지면서 정말 이 직업은 작가나 편집자나 끊임없이 멱살제비? 야! 눈에 안 보이는 멱살잡이인 거예요? 끊임없이 이 말을 반대되는 것들과 혹은 우려되는 것들과 이렇게 계속 대치? 타협? 뭐 이렇게 해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한 직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 근데 나는 오늘 좀 뽑아온 것 중에 오싹오싹 당근은 좀 의외라는 듯. 내가 당근 좋아해서 제가 당근 좋아하니까 아마 뽑았을 거야. 뭐 그게 단순하네. 네. 이런 공포물의 포켓에 이렇게 포인트를 맞췄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해서 네. 내용은 정말 안 읽어봤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그림도 마음에 들고 내용은 좀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좀. 아 근데 여름 관련된 그림책을 내가 도서관에서 쭉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서 그래도 좀 한 열 몇 권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다들 이렇게 평 보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 본 다음에 아 요건 좀 재밌겠지 하고 저 이제 그래도 몇 개 찝어서 갔는데 다 너무 재미없더라고. 아,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서 잘못 뽑아왔나 막 이렇게 리스트를.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평상시에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니어서 이제 서점 사이트나 이제 이런 데서 여름에 관련된 그림책을 좀 검색해서 그나마 이제 내가 보기에 살짝 소개된 걸로 봐서 괜찮은 애들을 도서관 가서 읽었는데 이렇게 막 확 와닿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결국엔 아는 책이랑 그냥 저 오싹오싹 당근은 이제 구색 맞추기로 하나 이제 끼워넣어서. 그랬구만. 차라리 공포물이면 그 일본 그 호러 그 그림책 있잖아. 아 그거 아예? 막 그렇게 막 지붕에 올라 올라가가지고 아, 그 책 보고 너무 기겁했잖아. 근데 저 지금 생각나. 그 뭐였지? 그러니까 그거 완전 진짜 공포 영화처럼 만든 책. 그러니까. 그 시리즈 얘기하는 거다. 앞에 한 두 권인가 만드는데 저는 그 책이 애매하더라고요. 애매해? 네. 진짜 무서웠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애들한테 안 읽히려면 좀 더 무섭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뭐. 왜 애들한테 안 읽힌다고 생각하지? 아, 그런가? 애들이 그거 재밌네. 그거 잘 안 팔릴 책 가치를 만든 거 아니에요? 일부러?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별로 안 사주고 싶은 책일 것 같아. 일본 부모님들도 그렇게 사주고 싶은 책은 아닌 것 같아. 그게 왜 어떻게 우리나라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나온 거 보고 성인 공포 영화처럼 깜짝 놀랄만한 내용으로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아 무서웠어.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고. 약간 정말 일본의 그 아주 전형적인 호러 공포 뭐 이런 거를 어린이 그림책으로 만들어 놓은 그림도 엄청 잘 그렸어. 사실. 오 오싹오싹해. 그러니까 더 무서워. 진짜 장난 아니야. 너무 무서워. 책. 그래서 제일 무서웠던 게 공포 영화 중에서 주온인가? 거기서 왜 이불 이렇게 하는데 이불 속에서 그 귀신이 싹 나오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막 어디서 슉 나오는 것보다 맞아. 우리 생활 가까이에 막 그런 게 있는 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거지. 진짜? 네? 그럼요. 네. 여기 이렇게 한 명씩 다 얹고 다니고 있는 거. 왠지 괜히 우리가 어깨가 걸리는 게 아니야. 가장의 무게. 나는 귀신인가. 야, 그거는 운동을 안 해서 생기는 거야. 왠지 게으름 귀신인가. 그렇지. 게으름 귀신. 어쨌든 오싹오싹 당근은 이제 그만 괴롭히고 그래. 이제 순서대로 해서 달샤베트 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우리 잘 나가시는 백희나 작가님의 달샤베트 그래, 이야기를. 백희나 작가님은 정말 엄청난 팬심을 가지고 있지. 네, 그럼요. 저 아파트 그 하나하나 호수마다 디테일. 예, 네, 디테일 있게 꾸몄잖아요. 인테리어나 네. 또 가족 구성원도 굉장히 다양하게 그런 면 보고서 감탄을 했어요. 정말. 애기 키우는 집 뭐 이런 거 뭐. 예, 네, 그 혼자 늑대 할머니도 혼자 사시는 분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족 구성 자체도 다양하게 그러니까 어느 강연에서 들었는데 처음에 구름빵은 그 CF나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아주 전형적인 가족 구조로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백희나 작가님이 점점 가족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장수탕 선녀 같은 경우에는 아빠는 어쩐지
안 나오고 일하는 엄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알사탄인가? 거기서는 이제 아빠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그런 가족도 나오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점점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게 드러난다고 하는데 강연 딱 들었을 때 정말 그렇네? 하고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좀 그러네요. 진짜 구름빵은 딱 엄마 아빠 딸 하나 아들 하나 그 전형적인 4인 세트. 그 뭐 그때 나왔을 때 이게 2000년대 초반인데 그때는 사실 그걸 전형적이고 되게 편협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작가도 시대에 맞춰서 아 그치. 이렇게 표현 더 해야겠구나라는 거를 다음 작품에 하는 거지. 근데 나는 이때는 어쨌든 구름빵 이후에 자기가 정말 달샤베트가 제일 자유롭게 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작업까지는 출판사와 관계를 해서 작업을 했는데 이거는 본인 출판사를 열고 첫 작이었잖아요. 원래 다른 출판사에서 먼저 나온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헷갈렸나 보다. 그리고서 나중에 출판사로 들어갔나? 네네네네. 어. 네네. 나중에 이제 네, 혼자 독립 출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출판사를 한번 해보셨다가 이제 제작하고 창고에 집어넣는 거는 정말 껌이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통 관리. 이게 하루에 정말 가게에 자기 자영업 하듯이 정말 꼬박꼬박 그 시간에 손님이 오건 안 오건 문을 열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계속 그 자리에서 한 권이라도 주문이 들어오면 그거 보내줘야 되잖아. 그건 직원 없이 그렇게 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어떤 걸 생산을 해서. 작가님 입장에서 사실 할 만한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 이분이 또 막 비즈니스 마인드가 엄청 세셔가지고 그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도 본인이 100% 제작을 하거든요. 예전에 이 달샤벳 할 때만 해도 사진을 딴 사람이 찍어줬고요. 네. 맞아요. 사진 다른 분이 찍으셨던데. 네네네. 책요정 이기서 뭐 이게 책 디자인 해주신 분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사진은 문현국이라고 하시는 분이 해주시고 뭐 이래서 제작팀을 본인이 다 섭외를 해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콘텐츠를 혼자서 다 만드신대요. 사진까지 해서 와. 대단하다. 연구가 갑자기 나왔어? 왜 이래? 왜 나왔지? 내 안에 연구가 갑자기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백 작가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 너무나 유명한 그렇죠. 이유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안쓰러운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그렇게 다 해갈 정도로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안타까운 상황일 수도 있고 협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충분히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근데 혼자서 해서 뭐 잘 할 수 있으면 혼자 하는 것도 성공적인 케이스이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더 풍부해질 수 있는 기회를 백희나 작가가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해요. 저는 달샤베트 이 얘기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사랑스러워서 맞아요. 구름빵을 잊게 만들 정도로 되게 좋은 작품이란 생각이 들었고 이 작가를 얘기를 하라 그러면 천상 이야기꾼인 것 같아요. 막 그림을 엄청 잘 그리거나 모형을 엄청 잘 만들거나 뭐 조명을 엄청 잘 그런 건 다 열애로 하고도 정말 이 사람은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야기를 정말 잘해요. 그림책을 하게 된 건 우리한테는 복인 거죠. 백희나 작가가 어떤 교육 콘텐츠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쪽이나 이런 쪽에 가지 않고 그림책 작가로서 이렇게 이야기꾼으로 남아준 거는 저는 되게 우리한테는 되게 득이 되는 일이다. 좋은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볼 수 있으니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 한 가지 좀 그 달샤베트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달맞이 꽃 있잖아요. 이 달맞이 꽃이 피고선 달로 돌아가기 위해서 달이 이렇게 보름달이 되는 과정이 이 과정은 약간 솔직히 말해서 앞에서 이렇게 엄청 디테일한 어떤 전개 과정 인트로서부터 해서 그 과정에 비해서 토끼가 돌아가는 과정은 조금 살짝 그 디테일하지 못한 한꺼번에 뭔가 빨리 돌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약간 급하게 돌려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 데리고 있을 필요 있나 뭐 그냥 빨리 돌려보내면 되지. 저는 이거 딸이 4살 때 도서관에서 빌려왔는데 와 달토록 읽더니 결국에는 한글도 모르는 애가 다 외워서는 읽고 있어 혼자 이렇게 네, 책을 한글을 모르는데 이제 다 외워가지고 그냥 읽어달라가지고 계속 읽어줬더니 이제 나중에 외워가지고 그거 이제 동영상 찍어가지고 나의 딸의 경험 때문에 저한테도 되게 인상적인 책으로 남아가지고 근데 도서관에서 빌렸다가 샀어 그래서 딸이 엄청 재밌게 보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백희나 작가 그거 되게 좋아해요. 삐약이 엄마. 아, 고양이가 그 삐약이 엄마. 그 똥꼬로 병아리를 평 낳는 그 표현도 굉장히 좋고 재미있고 과감한 어떤 표현들이 있거든요. 전 장수탕 선녀. 그 선녀가 우리 엄마 닮았어. 미안한데 엄마. 우리 엄마랑 목욕탕을 갔을 때 우리 엄마의 모습 너무 비슷해서. 애를 넷이나 낳는데 그러면 그런 몸매가 된 거 될 수밖에 없지. 저 근데 너무 비슷해요. 아, 근데 너무 귀엽잖아. 제가 백희나 작가님의 힘을 느낀 게 지역 아동센터에 제가 이제 수업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어주고 독후 활동을 하는 활동을 계속 하는데 애들이 책을 공짜로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해도 무겁다고 싫다 그러고 안 가져가고 귀찮다고 안 가져가고 집에 놀 데 없다고 안 가져가고 그러는데 알사탕 수업을 했는데 애들이 너도 나도 와가지고 먼저 가져가. 책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애들도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고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알사탕에서 아빠가 잔소리하는 장면 한가득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토시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읽어달라 그랬어요. 저는 애들이 듣기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야 너희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 넌 듣기 싫지 않니? 스킵할까?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다 읽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사랑받는 작가구나. 다르구나. 근데 나는 그 캐릭터들 지금 모든 이 사람이 짓는 모든 이야기에 그 중심되는 캐릭터들의 그 독자들이 이입을 굉장히 잘하게끔 저는 설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백희나 작가가 인형놀이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인형도 모으고 인형 매니아예요. 아 그래요? 네. 작업실에 내가 봤을 때 작업실 한번 가봤었는데 그림보다 인형이 더 많았던 것 같아. 그리고 인형의 그 시츄에이션을 항상 바꿔놔. 날마다. 그러니까 인형 놀이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인형 매니아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야기를 꾸려가는데 내가 이야기로부터 멀어지면서 약간 3인칭화되어 있는 어떤 느낌이잖아요. 그 인형의 그 상황들이. 언제나 항상 이야기를 짓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 인형 놀이를 통해서. 그리고 이 책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코팅지 안 쓰고 나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무광이었던 것 같은데 네, 코팅지가 처음에는 아니라. 처음에는 무광이었어요. 근데 책이 완전 그 견디질 못하니까 어쩔 수 없. 그러니까 환경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원래는 이제 작가님이 이렇게 좋은 의도로 작업을 하셨는데 실제로 현실에 나가서는 이제 책이 버티질 못하는 거야. 아, 아예 코팅이 안 됐었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팅이 안 돼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코팅이 안 되고는 힘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초판본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만들었다가. 네, 초판본 가지고 있는데 확인. 어 그래요? 그랬다가 제가 듣기는 그랬어요. 아주 나중에 코팅이 안 된 건 아니고 그냥 무광이었나? 무광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내 기억에는. 제가 도서관에서 빌린 책도 그랬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코팅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 다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걸로. 제목 짓는 센스가 장난 아니야. 달샤베트. 아 그래. 아, 그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또 말이 많았잖아. 그렇지. 법적 소송. 맞아. 너무 잘 짓지 않아? 알사탕. 그 오래가지도 못할 그 아이돌 그룹. 아니 그, 근데 그 친구들은 뭐 하나. 백희나 작가는 뭔가 선도를 하려다가 피해를 당한 사례들이 많아가지고 좀 안쓰럽기도 해요. 그렇게 크게 안쓰럽지는 뭐. 당하고 싶다. 이 정도 돼. 이건 사랑받는 거지. 아, 네. 뭐야, 다음 책이 뭐였지? 원래 오싹 다음은 오싹오싹 당근이었는데 이제 열렬히 까였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매미. 근데 요거 아까 전에 왜 스토리볼이라고 백희나 작가님께서 왜 출판사 차려서 스토리볼 네라고 출판사를 차리셔서 하셔가지고 유통만 책 곰에다가 책 읽는 곰에다 맡겼던 것처럼 이거 매미라는 출판사도 한 소리에서 계셨던 김영수 편집자님이 나오셔가지고 반달 차린 다음에 그것도 딴 데다 맡기고 있죠 유통을 그쵸? 반달. 아니야 이거는 킨더랜드 브랜드야. 아 그냥 브랜드예요? 아 나는 장현정 작가한테 이 매미 그 허물 얘기도 나오잖아 소개에 네. 보면 그쵸. 이 허물도 2013년도인가 한번 봤어. 그 되게 오래된 덤이야. 되게 오랫동안 여러 장면을 여러 번 그리고 막 뒤에 여름으로 가는 길까지 정말 여러 번 해서 내가 하고 있는 워크숍에서 장현정 작가가 워크숍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 1년.
2014년도였나? 하여튼 참여한 적이 있어. 그래서 그때 반달이랑 하게 되었다. 그래서 반달에서 디벨롭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순서는 어떠냐. 그래서 이미 나는 그 전에 더미를 본 적이 있고 또 워크숍에 와서 한 번 더 보여주면서 의견을 구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사실 소리 글자 외에 그림이 한 번에 쑥 그려진 듯한 느낌이 들지만 정말 시간과 공을 많이 들여서 엄청 여러 번 배합을 바꾸고 저런 타이포에 대한 느낌도 엄청 많이 바꾸고 한 장면이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여기에는 텍스트는 없고 저거를 거의 이미지로 봐야 되는 글자 의성어 정도만 거의 나와가지고 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 이거 딱 보자마자 그거 생각났어요. 우리 디자인과 들어가면은 공부할 때 처음 이론에 꼭 나오는 그 기욤 아폴리네르가 아 맞아 기욤 보자마자 그 비에서 맴 하고 떨어지는데 맞아, 맞아. 머리에서 머리 탁 떠오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옛날 시인인데 글자로 이렇게 모양 만들어서 처음으로 그런 걸 시도했던 시인이거든요. 그걸 항상 과제를 했지. 그치 우리 저기 디자인과 나오면 디자인과 공부할 땐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난 안 했어. 그래서 봤는데 저는 사실은 이 책이 그러니까 여름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 매미가 굉장히 강렬하게 어쨌든 오잖아요. 시끄럽던 뭐든 누군 싫어하던 이렇게 하는데 그 매미라는 소재와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숲 장면 있잖아요. 저는 그 숲의 초록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표현한 것들이.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이 색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저 초록과 그 다음에 뒤쪽에 갔을 때 그 불쾌한 매미 소리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소리들이 막 합해지면서 그 더위 때문에 일어나는 짜증과 그 분노의 그 빨강이 엄청나게 두 개의 색이 대비가 돼서 딱 이 작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 빨강은 앞에 초록만큼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앞에 초록은 진짜 되게 뭔가 싱그러운 느낌이라 이런 게 확 와닿는데 저 빨강은 그렇게까지 초록에 대비해서는 좀 저는 이렇게 매력적으로 와닿진 않아서 아 이 빨강까지 이 빨간색이 어떤 색 톤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같이 초록만큼 멋들어지게 나왔으면 야 이 앞뒤에 대비가 엄청 강렬했을 텐데 앞에 초록만큼 저는 좀 이렇게 매력적으로 색감이 와닿진 않아서 살짝 아쉽더라고요. 근데 색감의 문제인가?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색감 문제는 아닌가? 아니잖아. 형태의 문제인가? 그럼 봐야 되나? 앞에 초록은 예쁘게 그려졌잖아. 그런가?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이제 빨강의 빨강은 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어떤 모습처럼 느껴지잖아. 나도 솔직히 좀 비슷하게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게 처음에 덤에 봤을 때는 나는 이게 좀 과도하다고 생각했거든. 이 빨강의 표현이나 이런 게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이 나올 때쯤 하니까 너무 대한민국이 더워졌잖아. 사실 이럴 정도의 어떤 느낌이라서 이제는 보면 확 와닿는 거야. 우리의 여름이라고 하는 느낌 이 시원한 여름이 아니라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더위의 여름이 돼버렸잖아. 그 이 책은 지금 사실은 뭐 미래를 본 건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잘 표현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이런 그림책은 보면 볼수록 시대에 맞춰서 생각이 달라지는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소리가 숲에서 이렇게 와서 시원한 바람처럼 오잖아요. 찌르르르 맴맴맴맴맴 하면서. 근데 건물에 이 소리가 부딪힌 다음에는 붉은색으로 오거든요. 그 다음에 자동차들이 막 검은색과 그다음에 빨간색과 막 뒤섞이고 이게 점점 더 과도해지면서 사람들 얼굴이 막 시뻘개지고 여기 보면 사람들 소리랑 막 이렇게 매미 소리랑 막 이제 부딪히는데 그러고 나서 빨간색이 되게 여백이 많은 화면이 나오면서 도시로부터 멀어지는 화면이 나오잖아. 그 다음에 맴맴맴맴하면서 막 나는 이 호흡이 조금 이상했다. 약간 앞뒤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기획자라면 지금 도심의 자동차 신서부터 이제 다리가 막 다리에 있는 이 교각이 다 이 녹아서 내릴 정도의 어떤 게 왔다면 뒤에 나오는 그 원형에 막 글자들이 뒤섞이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게 좀 더 앞쪽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엄청 짜증나는 더위들이 이렇게 도시로부터 물러난 다음에 톡토독토독토독 하면서 비가 내리는 듯한 느낌이 좀 더 호흡이 맞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 개인적으로 그냥 작가님의 마음을 뭐 작가님하고 얘기 나누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분이 표현하려고 했던 건 저게 태양 같아. 맞아. 네. 그래서 이게 하늘로 올라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연출이 그렇게 매미소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네. 그래서 이제 그 태양처럼 폭발시키려고 굳이 올라가는 장면 없어도 이렇게 폭발시켜도 될 것 같긴 했는데 어쨌든 의도는 그러셨던 것 같아. 혼자 추측기로. 근데 이미 이렇게 날아간 다음에. 그러니까 하늘로 가야 되니까 태양을 만나야 되니까
하늘로 가는 것 같은 표현을 한번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얘가 글자가 갑자기 저렇게 그냥 빨갛게 동그랗게 나오면 이게 뭔지 모르니까 하늘로 한번 올라가줘야 태양처럼 폭발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닐까? 맞는 것 같아. 느낌이라고 네, 하신 이게 하늘로 같아서. 올라간 거구나. 그쵸? 멀리 가버린 게 아니라. 네, 그렇구나. 근데 좀 아쉬운 거지 이제 그. 어 이게 앞에서 이렇게 날라온 씬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는 것 같은 거야. 또 한 번 나오다기보다 이렇게 어쨌든 그 앞에 사람들이 엄청 짜증나는 폭발 시점에서 저 태양이 어쨌든 그 클라이막스잖아. 그쵸? 짜증의 클라이막스잖아. 그러면 이제 그게 빵 터져야 되는데 한번 슉 식었다가 빵 터지니까 그치. 호흡을 주려고 한 건지 뭐 그건 이제 의도가 있으셨겠죠. 근데 이제 김공공님께서는 네 그렇게 좀 적당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좀 아쉬웠던 게 그 마지막에 그, 비? 그 색깔도 비? 그렇지만 비 다 나오고 여름이다. 여름이다. 나도 그걸 여름이다. 굳이 말을 했을 필요가 있나? 그냥 다 하면서 시원하게 끝나면 되는데 라고 해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네. 선정해놓고서 이렇게. 근데 저 초록의 색깔은 정말 중간에 숲이 가득 차있는 그 장면은 명장면 같아요. 되게 그냥 그 그림 한 장면만으로도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보니까 저 말고도 온라인상에서 소개할 때도 저 장면이 되게 자주 나오고 작가님들 쓰는 거 보면 누구나 그렇게 비슷하게 느끼는 거 아닐까? 저 장면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오히려 있잖아. 이 책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겠지만 1인극 하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소리 내면서 하신다며. 네. 극이 없는 그림책이다 보니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아니라 각종 도구를 들고 나와서 여름의 소리와 같은 매미 소리로 막 이렇게 강약을 주면서 공연을 하는데 뭐라 그럴까? 그냥 뭐 소리 에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제스처를 가지고 되게 절도 있게 그 소리를 내.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 뭐라 그럴까? 되게 디테일하게 소리를 내. 이게 돌릴 때도 이렇게 막 돌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막 절도 있게 돌린단 말이야. 행동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그림책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1인극이 훨씬 더 재밌어요? 매력적. 뭐 매력적이야. 매력적이야. 매력적. 그래요? 무용 같아요. 현대무용. 수문공님이랑 두 분은 보셨구나. 김공무님이랑. 예. 우리는 뭐 책도 안 보고 그런다고. 본 게 없네. 이분 책 이번에 처음 보고 다음 책 있어요? 아니 없어요. 너무 궁금한데 어떤 책을 낼지가 그러니까 되게 곧 나올 것 같았지만 안 나왔네요. 네. 아니 더미가 꽤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게 2015년작이니까 벌써 이제 4년이 되는데 이제 책 한 권 내기가 그렇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신중하고 고민이 많은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같이 워크숍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보자 말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까? 맞을까? 이렇게 해볼까? 아니야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걷는 타입. 그래서 내가 이 친구가 1인극을 가지고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 그렇게 되게 좀 뜸을 많이 들이는 스타일인데 그런 행동을 하려면 결정을 되게 빨리빨리 순발력 있게 가야 되잖아요. 그 1인극 과정을 해서 몇 개월 만에 그 딱 들고 나왔을 때 깜짝 놀랐었어요. 오히려 무대가 더 잘 맞는 스타일 같은 느낌이 무대 체질이야? 아니 그런 그러게 그런 작가들이 있잖아. 왜? 네, 그렇죠. 네. 말도 잘하는 작가들이 있고 또 맞아. 어떤 편은 작품에 비해 말이나 이런 건 좀 재미없는 분들도 있고 작품으로만 보는 게 낫겠다 이런 작품으로만 보면 좋겠다라는 작가는 누구야? 아 그거 뭐 많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책에 비해서 사람이 훨씬 재밌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책은 재미없는데 맞는 사람은 되게 재밌는데 책은 그냥 그렇게까지 재밌지는 않은데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 이렇게 얘기하면 난 아니겠지. 근데 나는 그런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어. 내가 영화 본 얘기나 책 본 얘기를 막 하면 와 재밌겠다 사서 읽어봤는데 재미없다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어. 낚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 얘기를 되게 잘 전달해주는 사람들. 맞아 맞아. 우리 그 사실 그 영화 프로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막 영화 설명 저 영화 엄청 재밌겠다. 근데 그게 다야. 소개한 게 다였어. 더 없었어. 매미 같은 경우는 혹시 뭐 소리들 다들 뭐 짜증은 안 내고 잘 듣나요? 난 되게 시원해하는 스타일인데 매미 되게 좋아요. 그래요? 근데 나는 사실 매미의 생태에 대해서 전혀 잘 몰랐었어. 고등학교 때까지
모르지 않나? 다. 7년 동안 그렇게 땅속에만 있다가 나와서 여름에 우는지도 몰랐고 한 번쯤 누군가가 그런 걸 얘기를 들려주면서 막 했을 법한데 생물 시간이나 뭐 이런 시간이 와도 매미에 대한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어 주변에. 어, 진짜 나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 책 좀 읽으셨나 본데? 책을 읽어서 한 것인가 들은 것이 아닌가. 근데 요 장현정 작가님이 그 매미 껍질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저도 길 가다가 그 가끔 나무에 매미 껍질 남아 있잖아요. 아, 그래? 난 못 봤어 한 번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끔 유심히 쳐다보고 가거든. 왜냐하면 너무 멋있어. 멋있어. 어떻게 이렇게 딱 형태를 유지하고 가운데만 쫙 갈라져가지고 갈라져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남겼지? 되게 신기하다 그러면서 갑각류 같은 애들도 커지면서 껍질 쫙 남기잖아.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갑각류들은 보통 이렇게 흐물흐물해진 상태로 나오고 전에 있는 껍질 그대로 딱딱한 상태에서 약간은 연한 상태의 몸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그 음식이 생각나. 새우가 생각나. 뭘 생각난 거야? 아니 그 태국 요리 그 왜 아니 태국 요리 중에 그 게 좀 연한 껍질 연한 상태의 게 이렇게 그래 그거 맛있지 그거 뭐지 까먹었네 그거 아~ 카레 같이 한 거 이제 배고플 때가 됐군요 그러니까 매미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먹는 얘기로 아 근데 진짜 그거 군뱅이를 먹더라고요 그 초가집 옛날에 많았을 때 초가 그 우리나라에서 응 그 볏집이 이제 비 맞고 삭으면은 이렇게 걷잖아요. 그럼 그 밑에 군뱅이들이 엄청 많대요.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젓가락을 들고 그걸 잡아갖고 고단백이래. 그거 먹더라고요. 아 산채로? 벌레. 아니 아니요 구워서 먹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군뱅이는 안 먹어봤다. 우리 어릴 때 메뚜기는 번데기 같겠지. 번데기. 아 그러네. 번데기도 먹기는. 되게 불쌍하다. 그러니까 걔네들 되게 오랫동안 그 매미되려고 버티고 있었는데 그 먹어버리냐? 어 먹어버렸어. 그나마 뭐 1년 차 이런 애들 괜찮은데 뭐 이제 7년 차 이런 애들 먹을 만한 건 좀 큰 애들이겠죠 아무래도. 그런가? 아 7년 차 애들 이제 곧 어떡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발견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땅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볏짚 네. 속에 있어. 있어가지고. 근데 매미도 여기 맴맴 나오는데 이제 소리도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시골에서 듣던 맴맴맴맴 이런 애 말고 무슨 맴. 종류가 많은데 쎄하게 우는 애들이 있어. 쉬지 않는 말맴인가 애들. 말맴인가 그렇고. 아 그래요? 맴맴맴.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참맴인가 아, 그렇대요. 그 맴맴맴 얘는 좀 귀여운데 그 쎄하는 애들은 너무 여러 명이 여러 마리가 하면 좀 짜증도 나긴 해. 근데 이제 얘네들이 7년 있다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그걸 사연을 아니까 그래. 그래. 참아줘. 그게 좀 이제 열린 마음이 되더라고. 옛날에는 되게 짜증이 많이 났는데 아 얘네 고생한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왜 베란다 창이나 이런 데 방충망에 붙어가지고 한 번 우는데 진짜 얘네들은 성량이 소리 엄청 커. 스피커를 찍고 나올 것 같은 그런 성량을 내더라고요. 와. 맞아요. 슬프다. 수컷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 여기 있어. 그래서 이런 거. 나 좀 만나줘. 어쩌라고. 굉장히 이입되는군요. 젊었을 적 내 솔로들의 비명인가. 그렇지. 아이고 웃겨라. 아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책에서 이제 그 얘기까지. 개그 캐릭터로 자꾸. 네. 다음 책도 좀 잘 나와서 재밌었습니다. 실험적인 책들이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저는 안면은 없는데 그 한번 북페어에서 북페어가 아니지 일러스트페어에서 한번 지인 작가분이랑 같이 계실 때 인사 나눴는데 아 저는 사람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해서 자꾸 까먹어서 다음에 만나면 또 못 알아보고 또 이럴까 봐. 미인이세요. 아 그랬나? 그럼 내가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 장현정 작가님이 약간 나도 약간 분위기를 익히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 한 번에 잘 못 알아봤어. 그래요? 아, 김공홍님도 잘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못 알아보는데 못 알아봐, 그 아, 못 알아보는 유형들이 좀 있어. 그 맞아 그런 어, 유형들이 있어. 있는데 그거를 그 사람이 못 생겼거나 막 이러해서 그런 게 아니라 특징을 잡기가 되게 힘든 그 캐릭터들이 있거든. 맞아. 이미지적으로. 근데 현정 씨, 현정 작가님 이 이미지가 되게 고우면서도 이렇게 특징이 잘 안 잡힌 얼굴이었는데 그 전에 잘 몇 번 못 알아봤다가
1인극 하고 나서 내가 이미지가 확 온 거야. 그 1인극이 엄청난 임팩트가 있구만. 그 전에 전에도 맞아요, 이제 맞죠. 조금씩 이렇게 형태를 잘 못 알아보고 조금 시간이 걸린 상태에서 알아봤었는데 그 뒤로부터는 이렇게 확 각인이 되더라고. 저는 저기 일러스트 페어에서 봤던 책도 더미는 못 봤고 그다음에 벽에 걸려 있는 그림 봤는데 그 곡이 그때 가지고 나오셨던 그림도 되게 매력적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책은 언제 나오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수채화한 거죠? 그래요? 컴퓨터를 같이 쓰더라고. 수채화를 선수 작업을 하고 잘한다. 컴퓨터를 같이 쓰는 거 잘하시네요. 할머니의 여름휴가 우리 휴가 가고 명실, 싶다. 명실상부하게 안녕달을 띄워준 책 아니야? 여름휴가가? 수박수영장보다 나는 이게 훨씬 더 방수가 컸다. 압도적으로 수박수영장이지. 네. 그래? 나는 여름휴가가 훨씬 그 연령대도 느리고 이 작가에 대한 팬층을 완전 굳힌 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굳힌 걸로는 뭐 이렇게 연타석으로 성공을 하셨으니 안녕 달 많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러게요. 전에 그래서. 소개하셨던 것처럼 할머니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하고 많이 교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류라기보다 원래 아닌가? 살고 있던 그 그러니까 사는 지역에 노인분들이 되게 많았다 오더라고. 네, 전에 소개하실 때. 근데 저는 앞에 수박 수영장도 그 초록 그 수영장의 그 빨간색과 초록색 그 대비처럼 이것도 사실은 그 이 모래와 이 물의 이 청록색 그러니까 터콰이즈 블루 같은 이 색깔의 이 조합이 아 해주고 이 임팩트 있는 그 메인색 조합을 아주 잘 만들어내셨구나 해주고 이미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안에 있는 그림은 수박 수영장만큼 매력적으로 와닿진 않았어요. 그래? 난 오히려 되게 디테일하다. 그 집안에 대한 어떤 설정이나 컷을 분할해서 점진적으로 진행시킨 연출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연출력이 되게 뛰어나다. 그때 수박 수영장 때도 연출력이 되게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작가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됐던 작품이고 판타지를 쓰는 그 느낌도 아주 전통적이면서도 너무 공감대가 되게 큰 부분이어서 되게 잘 썼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왜 거의 맨 마지막 장면 그 선풍기에다가 조개 붙이고 바람 날릴 때 할머니 머리 확 넘어가잖아요 뒤로. 진짜 바닷가에서 바람 맞는 그런 느낌? 그 느낌 진짜 잘 살렸다. 할머니가 되게 높은 지대에 사셔 또. 맞아요. 그래서 아 정말 쉽게 가기가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설정을 또 그렇게 그림으로 글로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잖아. 맞아. 그림으로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 사실. 개인적으로 여름을 사실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해서. 왜? 네? 난 겨울보다 여름이 난데 그래도. 너무 더워서 저는 차라리 겨울이. 아 진짜? 겨울은 껴입으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 책으로 보면 되게 좋은데 저는 바닷가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엄청 끈적거리고. 나 왜 여름을 맡은 거야? 선풍기 여기 나오잖아요. 네. 선풍기 이렇게 생각났는데 네. 얼마 전에 선풍기를 구입했거든. 요즘에 천차만별이에요. 인터넷 보면은 2만 원짜리부터 막 수십만 원짜리 있단 그치. 말이야. 그 아기 바람이 있는 선풍기는 있더라.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요? 아기 바람. 네. 나는 그래서 2만 원짜리 그냥 단순하게 샀더니 정말 따다다다다다 세상에 아직도 그런 옆풍이가 있어. 소리가 엄청 그 소리 차인가 봐. 아 모터 소리. 그리고 지금 홈쇼핑 파는 뭐 20만 원에서 30만 원짜리는 소리가 없더라고. 요즘 DC 모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른 뭐야. 맞아. 그런 그런 모터가 나와서 소리 소음도 적고. 아 그 차이가 그 디테일한 몰랐어. 조절도 되고 있긴 해요. 아기 바람이 나오는 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얘들아. 죄송해요. 내가 얼마 전에 하이마트에서 선풍기를 샀거든. 어머나. 요즘 무선 선풍기가 대세잖아. 거기에 아저씨가 선풍기 두 대를 사야 된다. 사무실과 집에 하나씩 놔야 되는데 왜냐면 옛날에 선풍기가 쓰던 게 다 고장났어. 뭐 눈탱이 맞은 기분인데. 그래서 아니야. 아니요? 그래서 내가 그 선풍기가 얼마나 종류가 많아. 네. 이것저것 보고 있었어. 그 점원이 나한테 와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 싼 거 사세요. 다 필요 없고요. 제일 오래 가는 거는 똑딱이로 똑똑 미풍, 중풍, 강풍으로 되어 있는 선풍기가 가장 고장이 안 나고 오래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리모컨으로 하고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기판은 쉽게 고장이 난다는 거야. 원래 이제 기계식이 오래 가요. 저희 우리 작년에 샤오미 무선 선풍기 두 개 샀는데 하나 벌써 갔어. 1년 만에. 샤오미는 소리가 좀 괜찮은가? 조용한 편이죠. 조용한 편인가? 네. 근데
가가지고 고치려고 이제 찾아봤더니 이제 정식 수입된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AS에 맡기려면 돈이 엄청 들어서 새로 사는 게 낫겠더라고요. 아, 어려. 아무튼 그래서 되게 막 이쁘장스럽고 막 아기바람도 있고 막 화려한 그 선풍기를 보다가 그 말에 이끌려서 35,000원이었나? 아, 되게 저렴하네. 싸더라고. 자기 말대로 소음이 좀 있기는 한데 막 그 정도 못 견딜 정도는 그래요. 아니었어. 그래. 아 그러면 약간 고장난 거 아니야? 잘못 산 것 같아. 미풍인데도 왜 그래? 아 그건 잘못 산 거. 미풍이 없어. 근데 왜냐하면 DC 모터도 결국 세게 불게 하면 안 시끄러울 수가 없어요. 소리가 나. 난 잔잔한 바람을 원했거든. 잔잔한 바람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근데 나는 여름 휴가를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폭망했을 때에도 이모님을 통해 보내 이게 붙이고 막 진짜 온 집안 온 가족 다른 가족들한테 본인이 친한 가족들한테 내가 친한 게 아니라 당신이 친한 가족이 여행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든 끼워서 보냈었어. 불편하긴 했지만 그 덕분에 여행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 특히 왜 여름이면 바닷가는 꼭 갔던 것 같아. 엄마는 못 가도 왜 애들은 보내는 거 있잖아. 방학 때 되면은 외할머니 댁에 갔었어요. 그치. 우리 어릴 때는 저도.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제 방학 시작하면 시골에서. 가는 거예요. 삼남매를 엄마가 이제. 아, 너 우리 엄마랑 비슷하구나. 보내는 거야. 눈치 없이. 그러면 아 눈치 없이 보냈어? 거기 농사 짓는데 거기 시골에 물을 보내가지고 아유. 아 근데 우리는 외할머니가 농사는 짓지 않으셨고 바깥에 시골에서 이제 옆집에 사는 오빠들이랑 같이 놀러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추억인 거예요. 안 그러고서는 그런 시골에서의 막 재미있는 체험들을 못했을 뻔했는데 거기 있으면서 막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안 해본 거 없이 진짜 다 해보면서 보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너 올라올 때 이를 가지고 오지 않았니? 이를? 이를 왜? 여름 이가 얼마 왔단다. 아 진짜? 특이하네. 민망하네. 강원도 산 아니 뭐 민망해. 요즘도 이 유행해요. 진짜? 초등학교에서 엄청 유행해요. 네. 이가 얼마 왔어? 아 진짜? 그건 없었네. 나도 없었어. 아름다운 근데 왜 우리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막 이렇게 상경해가지고 애를 낳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부모는 시골에 있고 본인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게 가능했잖아. 이제 지금 우리 밑에 세대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서울에 없어. 있고 그러니까 도심에 있고 그런 케이스가 잘 없으니까 우리는 근데 시골이라는 걸 이제 도심에 있다가 방학에는 저도 그래도 외할머님 댁에 가면 서울에서는 전혀 볼 수 없던 무슨 일 막 개구리 잡아먹고 뭐 저수지에서 이게 뭐야 썰매 타고 이렇게 예. 애들이 나무판에다가 이렇게 쇠사슬 감아가지고 꼬챙이 이렇게 못 박아가지고 그 저수지에다가 그냥 던져놓고 가요. 걔네들이 집에 안 가져가 시골 애들은. 그러니까 서울 애들은 다 가져갔겠지. 근데 그냥 시골 애들은 저수지에 그게 다 널브러져 있으니까 도시에서 온 하얀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혼자 야 재밌다 막 그러면서 우리는 큰아버지네 보내잖아요. 큰엄마가 맨날 청국장을 끓이는 거야. 청국장을 큰 솥에. 근데 다음날도 주죠? 그 다음날도 주고? 근데 방 내내 청국장만 먹고 왔어. 굉장히 발효된 신김치랑 청국장 굉장했지. 아, 그리고 먹는 얘기는 먹는 건 제가 생각 안 난다. 아니 나는 할머니 댁에 그 맨날 가면은 맨날 된장이 나와요. 그런데 저... 나는 그 된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넌 진짜 옛날이야. 금정수문고입니다. 나는 왜 청국장만 주는 거야. 나도 음식은 별로 안 맞았어. 아 진짜? 난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잉어를 잡아 강에서. 잉어 그래서 그 소뚜껑에다 말려 이렇게 꾸덕꾸덕해지게 그걸 드시더라고. 그걸 여름에? 비린내 나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잡으셔가지고 대단하시다. 나도 그 저기 시골에 그 이모부님이 민물고기 잡아가지고 맞아. 매운탕 해주셨는데 진짜 와 못 먹어. 한 숟가락도 못 먹었어. 나 죽는 줄 알았어. 그 비린내 때문에 장난 아니야 비린내. 진짜? 얘기를 막 들으니까 막 기억나는데 막 여기서 매운탕 막 아 그 비렸던 매운탕 막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는 바로 앞에 나가면 텃밭에서 오이 몇 개 따고 고추 몇 개 따고 된장찌개에서 먹으면 엄청 맛있지. 근데 나도 고구마나 감자 같은 야채는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근데 막 고기국 나오는데 고기 누린내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후추 있잖아 후추를 막 그냥 막 한 숟가락 그냥 잔뜩 막 부어줘. 들이부어서 막 겨우 꾸역꾸역 먹고 개고기 같은 거 막 주시려고 하고 그 시골에서 옛날에 잡았잖아요 마을에 그치, 동네에서 그치. 얼마 충격적이야 그걸 먹으라고 하고 막 그러니 도망다니고 난 얘기만 듣다가 대학가 가가지고 처음 아저씨들이 멀리서 막 개소리 하나 이게 뭐야 그래서 창문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야. 난 너무 충격받아. 그게 20살 넘어서 본 거잖아. 그러니까는 너무 싫었어. 사실 저렇게까지 해서 먹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나 게를 먹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늘 그렇게 먹어왔던 거니까 난 그걸 비난하거나 뭐 그러면 소, 돼지 먹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고 봤을 때 나는 뭐 그걸 비난하고 싶진 않아. 근데 그렇게 죽여야 돼? 그러니까 그게. 그 죽이는 방법이 너무 독특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축 과정이 어쨌든 합법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근데 그 식용개를 그리 키워서 보내는 것도 불법이야 그러면? 원래는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그 행위가 자체가 불법이죠 다. 근데 막 그런 농장들이 있잖아. 식용개를 키우고 그 유통하는 시장이 있잖아. 그렇게 따지면 그 식당들도 저 개고기 딱 한번 먹어봤거든요. 친구들 따라서 가서 한번 경험 삼아 한번 먹어봤는데 저기 목동 근처였는데 한 3층짜리 의리부리 번쩍번쩍 와 개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으러 간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는데요 뭐. 원래는 그 식용으로 도축이 될 수가 없는 재료잖아요. 그래?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개고기가 저기 정식으로 식용 도축이 안 돼요. 원래는 저. 그러니까 합법적인 루트가 아닌 거예요, 다. 무조건 불법이에요, 그거는. 개고기를 식용해서 판매하고 이제 유통하고 파는 행위 자체는.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다 많은데. 요즘에 많이 줄지 않았니, 그래도? 아우.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 아니, 근데 나는 여름 하면 사실 좀 어렸을 때 약간 충격적인 경험을 해서 그게 약간 트라우마처럼 있어. 그게 뭐냐면 너무 더워가지고 13살 때. 막 밖에서 맨날 뛰노는 애였기 때문에 그날도 되게 밖에서 신나게 놀고 들어와서 엄청 더우니까 얼음을 막 와그작 씹다가 너무 더워서 찬 바닥에 누웠어. 그리고 얼굴을 한쪽에를 이렇게 이쪽이다 이렇게 대고 잠이 든 거야. 어머. 설마 입 돌아가는? 맞아. 진짜? 어린애가요? 어머. 그날은 괜찮았어. 근데 그 다음날 밥을 먹는데 자꾸 한쪽으로 밥이 새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지. 근데 그게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렇게 돼. 그날도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더 심해지니까 엄마 이거 이상해 막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이제 오 너 입 돌아갔다고 그래서 보니까는 아니 옛말에 진짜 그게 찬데서 이렇게 하면 정말 있었네. 그래서 6개월 동안 침 맞으러 다녔어. 어머 세상에.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 아빠가 폭망한 지 1년 정도 된 때였거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데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 있잖아. 집은 지금 힘들어 죽겠고 엄마도 막 바빠 죽겠고 막 이런데 애는 입 돌아갔고 애는 입이 돌아가 있고 얘를 봐. 그러니까 되게 엄청 속상해서 그치? 우리가 안 보는 데서 엄마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 내가 그때도 또 허리가 안 좋아서 막 아니 뭐야 어린이가 왜 그래. 허리 디스크가 왔어 13살 때.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때 6학년 때 살이 막 급격하게 찌기 시작했는데 애가 막 뛰놀다가 안 뛰놀고 앉아서 이제 못 움직이고 밥만 먹으니까 살이 엄청 찌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어린 마음에도 왜 이렇게 살이 찌는 거지? 혼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고 왜 이렇게 살이 찌는 거지?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 근데 취향이네. 입 돌아가고 입 돌아가고 살 찌고 집 망하고 집 망하고 허리 디스크 오고.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데리고 막 이병원 저병원 다니던 그 기억이 나. 6학년 때가 6학년 때가 진짜 안 좋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 입이 돌아가는 게 꼭 찬바닥에서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대요. 아 진짜? 제 동생도 한번 그랬었거든요. 20대 초반에. 근데 뭐 13살짜리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봐야 뭐. 그래도 그때 막 힘드셨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몰랐다니까? 진짜? 근데 서서히 돌아왔어? 아니면 확 돌아왔어? 어떻게 돼? 서서히 돌아왔어. 서서히 돌아왔고 지금도 나 이제 나이 들어서 그 이후로도 약간 피곤하거나 이러면 뭔가 좀 언밸런스한 느낌이 나는 거야. 그래서 막 그때 트라우마가 되게 세게 오니까 입이 진짜 한쪽은 안 움직이고 한쪽만 움직이니까 입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신경이 한쪽에만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아, 에, 이, 오, 우 하면서 입을 막 체크하는 버릇이 생긴 거야. 여름이 되면 너무 더워도 찬바닥에 얼굴을 안 대고 가요. 찬바닥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생긴 거야. 찬바닥에 대야 시원한데. 엄청 시원했었거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고선 잠이 든 거야. 그리고 겨울에는 왜 코다츠에다가 몸 다 집어넣고 이러고선 자다가 감기 걸려. 근데 집에 코다츠가 있어요? 있었어 어렸을 때. 근데 왜 감기 걸려고? 그게 위에는 차갑고 여기 안에는 엄청 뜨뜻하잖아. 온도 차이가 나서 그런지 꼭 거기서 자고 나면 감기 걸려.
어, 신기하다. 그게 너무 뜨뜻하니까 나도 모르게 막 몸을 그 거기다 집어넣고 어. 자게 되잖아. 나도 모르게 자게 되는지 모르지. 써본 적이 없으니까. 나도 그 한국 사람들이 코난치를 쓸 일이 잘 아, 드라, 엄마가 일본 드라마에서 엄마가 봤지. 그때 중학교 때인가? 그때 어디선가 하여튼 사왔어. 그래서 상판에 그러니까 상판에 그 전기 그쵸, 그게 있었어. 있고, 어. 그리고 이불을 그 이렇게 천을 어. 감싸게끔 돼 있어서 겨울이면은 이제 그 그렇지. 그 안에 들어가서 얼굴만 이렇게 내보내고 몸은 거기다가 구겨서 어, 넣고 엄청 뜨끈뜨끈 잘 잤을 것 같은데 왜 감기 걸릴까 싶은 꼭 감기 걸리더라고. 그 이제 보일러 틀어서 공기도 따뜻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안에서 그런 거 아니야? 아. 어렸을 때는 그게 그렇게 막 집이 따뜻하진 않았잖아. 우리 그러니까. 우풍도 엄청 맞아. 세고 맞아. 추워. 그래서 아무튼 참 그 그 두 그 계절이 여름에는 찬바다 겨울에는 코다치 근데 그게 나중에 고장나가지고 버렸던 것 같아. 고칠 때도 없고 그 일본 드라마 보면 꼭 나오잖아. 맞아, 맞아. 우리는 잘 써본 적 없는데 꼭 추운데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늘 항상 너무 부러웠어, 나오는 그래. 그러니까 요새는 우리나라에서 쓸 일이 없지. 우리나라는 지금 난방이 엄청 잘 돼 있잖아.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단독주택이나 아무리 아파트라 그래도 그 우풍도 심하고 우풍도 심하고 했었으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 온돌 문화가 있어서 이게 어쨌든 건조하게도 안 되고 어쨌든 아, 따뜻하게 하잖아요. 근데 걔네도 온돌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다미 방이어가지고 옛날에는 1월 달에나 갔다가 정말 추워 죽느냐 아니 공기 자체가 이렇게 춥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뜨끈한 데가 없잖아. 바닥이 너무 차니까 그 전기장판 있어야 돼. 맞아. 그게 없어가지고 정말 추웠었나. 그 온돌은 되게 좋은 문화인데 왜 이렇게 전 세계로 안 퍼졌을까? 네, 신기하더라고. 근데 그 엄청난 난방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야? 그게 난방비 많이 드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 장난 아니잖아. 옛날에 생각해봐. 기름 보일러 쓸 때 장난 아니었어. 그게 뭐 내가 얼마 전에 우리 한병 선생님하고 그 집 얘기하다가 난방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로망이 생겨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집을 떼기 시작하는데 장작을 떼기 시작하셨네. 그 나무가 뒤처리가 되게 힘들대요. 그 재도 막 되게 안고 계속 해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조금만 지나면 주변에 나무가 없어진대.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 나무를 구하러 계속 산을 막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되게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 처음에는 막 주변에서 가까운 데서 구하는데 점점 사라진대. 보통 이제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사오죠. 사는 거 엄청 비싸대. 그 비싸대요. 그러니까. 몇십만 원씩 한다. 네, 굉장히 비싸대요. 주워다온 나무에 대한 관리도 해서 그 나무를 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말려야 돼요. 맞아. 그것도 되게 힘들고 그렇대. 겨울로 가고 있어. 여름 이야기. 그게. 아. 겨울로 고구마에 김치 얘기도 나오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요거 어쨌든 갑자기 또 책 이야기하는데 여름휴가에서 아까 전에 책 소개할 때도 그랬지만 할머니가 이 개 안고 냄새 맡아오는 요 장면이 너무 귀여운 거야. 개도 사실은 이 저기 개 냄새 너무 좋아. 진짜요? 네. 개 냄새를? 개 냄새가 얼마나 좋은데 살짝, 그래? 살 냄새가 얼마나 좋은데 발바닥이랑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 발바닥 냄새는 너무 쿰쿰한 냄새 그거.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뭐. 나는 약간 살짝 비려서 내가 키우던 강아지도 좀 그랬는데. 원래 개 비린내가 좀 진해. 나 비린내 싫어하거든. 아 나도 딸내미 그 정수리 냄새 간혹 맡거든요. 딸내미 정수리 냄새.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퐁퐁 뭐 이렇게 무슨 저희 샴푸 냄새 이런 게 아니라 걔도 그니까 사람 냄새 그 사람 살 냄새인 거야. 그렇지. 자식이니까 그런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이니까. 내가 그래. 가끔 우리 남편의 이 목덜미에서 나는 냄새 너 씻었어? 왜 이래? 남편이니까 그렇지. 저리가 막면서 냄새나 막. 목욕 언제 한 거야? 막. 강아지 냄새, 고양이 냄새 더 좋아요. 고양이는 항상 털을 말리고 있잖아. 햇볕에. 그러면 햇볕에 말리니까 뭔가 이불 냄새 같은 게 나네. 털에서. 고양이는 좋은 냄새가 나요. 햇볕에 항상 털을 바짝 말리고 있어요. 양지에 누워있거든 이렇게. 나는 근데 여름에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름에 좋은 기억들이 그 트라우마 빼면은 대부분은 여름의 느낌이 되게 좋았고 더위와 추위를 막 심하게 타는 형이 아니어가지고 그게 뭐라 그럴까 어딜 가든지 잘 즐겼던 것 같아. 근데 나는 바다보다는 산이 더 좋아. 산의 느낌이 더 시원한 것 같아. 이 매매 이 숲처럼 한여름에 이렇게 되게 더울 때 산에 들어가면은 바다에 있는 것보다 더 시원한 걸 느끼는 느낌? 산이 더 시원해요. 실제로?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다는 그 물에 들어가야 잠깐 시원한 거고 땡볕이잖아. 나머지는 땡볕에 막 그냥 그 물 끈적거리지 그냥 살 다 타서 홀라당 까지지. 요즘에 파라솔도 못 펴. 파라솔이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 자리가 3만 원 주고 사야 돼. 그러니까 해운대 이런 데서. 그것도 강원도도 다 그래. 아 그래? 전에 뉴스 봤더니 막 불법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들이 쫙 자리 맞 좋은 자리를 쫙 거기 파라솔을 갖다 놓고 파라솔을 피려면 저 구석탱이 바위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 그래서 막 어쩔 수 없이 사 자리를. 그래도 저는 여름 하면 딱 하나 좋은 거는 수박. 수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수박이 너무 비싸져서 좀 아쉬워. 옛날에는 수박 한 통을 사는 게 좀 부담이 그렇게까지 있지 않았는데 아, 그래요? 요새는 수박이 반절로도 팔 정도로 반의 반 정도도 팔 정도로 너무 비싸져서 그건 비싼 것도 그렇고 그 가구들이 크지 않으면 못 먹더라고. 아, 그 하나 다를? 예. 그래? 그러니까 얘 나 같은 케이스도 막 반 통도 혼자 앉아서 막 먹고 그러는데 진짜? 그러니까 그거를 반 통을 이렇게 해서 잘라서 먹으면 되게 많아 보이는데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다 갈라서 다 조각내가지고 깍두기처럼 만들어 놓잖아? 그러면 진짜 금방 먹어. 저는 밑에가 상하던데요, 그랬더니. 아, 진짜? 너무, 그러니까 빨리 물러. 빨리 그러니까 물러서. 그게 김공호님이나 나 같은 케이스는 수박을 좋아해서 빨리 먹는 거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아, 그래? 막 물러가지고 썩어버리고 막 그러더라고. 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러고. 썩지는 않고 약간 맛이 변해, 밑에가. 쉬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쉬는 거야. 그거를 빨리 먹으려고 그러면 너무 양이 많고 그렇다고 또 안 먹기도 뭐하고 막 되게 하긴 근데 요새는 반에 반도 파니까 뭐 팔더라. 근데 너무 비싸서 요새 뭐 한 2만 얼마 하지 않아? 한 통이? 한 통 큰 거 이제 뭐 한 8kg 넘어가는 애들은 8kg 이렇게 되는 애들은 한 그렇죠 한 18,000원 이렇게 해요. 2만 원 가까이 해요. 근데 그거 하나 사서 우리도 예, 이렇게 싹 나 그거 저게 스시 장인들 이렇게 해체하는 것처럼 싹 이렇게 껍질 다 벗긴 다음에 그러니까. 빨간 상태 걔를 이렇게 조각내가지고 그 통에 다 넣어놓거든요. 딸내미랑 둘이 엄청 좋아해서. 아~ 네, 그러면 금방 먹어. 아 오늘은 책 얘기 거의 안 하고 신변 잡기만 막 하다가 아,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원래 그렇습니다. 여름 편이잖아. 네, 그래요. 특집이었으니까 오싹오싹 당근은 빌려보는 걸로. 미안해요. 미안하다. 피터 브라운 형님. 네, 그럼 한마디씩 뭐 원고를 잃어버리고 와가지고 처음에 너무 횡설수설 했다가 그래도 잘했어. 수다로 역시 살아남군요. 더위 먹지 마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와, 더위는 양보하세요. 먹지 마세요. 여름 휴가를 떠납시다. 아, 성이 없어. 성이 없어. 그러니까 여름에는 더욱 아름다운 그림책을 만나보시길. 되게 좋게 얘기해 주셨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제발. 오랜만에 댓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댓글이 좀 그래도 자주 달려서 많이 달려서 옛날에는 되게 띄엄띄엄 1년에 두 번 소개했는데 올해는 벌써 세 번째인가 소개하는 것 같네요. 어쨌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댓글 제일 많이 달아주시는 너를 비추는 경님과 무지개 아지님은 또 달아주셨고요. 너를 비추는 경님께서 5,000원 캐시를 후원해 주셨어요. 5,000원. 와! 아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제가 빌렸던 책에는 손녀랑 할아버지의 말투에 서체의 굵기가 일정치 않다 그 얘기를 했는데 궁금하셨는지 본인이 갖고 있는 책을 확인해 보셨나 봐요. 근데 본인이 가진 책은 제대로 돼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빌렸던 이제 초판 쪽 가까운 책들이 잘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교정교율 하면 잘하실 것 같다고. 하지만 어쩌다가 소 뒷걸음으로 밟은 거라 그럴 일은. 네. 그리고 무지개 아줌님께서 5월 초에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란다면서 댓글 남기셨어요. 그때 연달아 연휴 있는 그 주간에. 그리고 얼음포도님께서 재밌게 들었다고 하시면서 초대 작가 계획이 또 없냐고 물으셨는데 지금은 섭외된 분이 없고요. 아마 하반기에 또 다시 섭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늘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그 작가 말고 저는 사실은 또 다른 업종의 분들을 섭외하고 싶은 마음이. 그리고 그리는 변님께서 최애 작가여서 아주 재밌게 들었다고 그림책 모임에서 누가 소개시켜주셨대요. 아, 그렇게 좋으신 분이 소개를 시켜주셔서 최애 작가님 그 달린 날짜로 봐서는 존 버닝햄 작가를 얘기하시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룰루바님께서도 애정하는 작가님이 나와서 너무 반갑다고 하시는데 이 앞에 그리는 변님하고도 마찬가지로 그 편에 달린 댓글인지 모르겠어서
어떤 편에 달린 댓글인지 이게 팟빵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다고 하셨고 액자연구소님께서 작수사 정말 잘 듣고 있다고 재미와 의미를 함께 느낄 수 있는 멋진 방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댓글이 꽤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개인 이름이 붙은 거라 이렇게 막 소개해드리기가 좀 살짝 거시기해서 네 그냥 부모님 다뤄주신 분 중에 한 분께서 사노요코 작가 재혼한 남편 이렇게 제보가 있으셨어요. 네. 두 번째 남편이 다니카와 슌타로 유명한 작가래요. 국민신이래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정진호 작가님 편 그 롱샴 성당 이미지 올렸는데 그 글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그 되게 유명한가 봐요.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가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라고 하시는 그 작가님도 계시고 막 그래서 되게 유명 난 처음 들어봤는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댓글 소개는 여기까지. 다음에도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소개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